가장 뜨거운 인물.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요, 굴뚝에는 산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굴뚝 농성을 하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의 현장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한국 경제를 살린 굴뚝들입니다. 한때는 성장신화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요, 지금은 매서운 겨울바람에 목숨 내놓고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의 상징처럼 이렇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423일째고요. 75m 높이의 굴뚝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는 파인텍 두 노동자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죠. 금성노조 파인텍 지회의 홍기탁 전 지회장입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기탁입니다. 목소리는 비교적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는 괜찮습니다. 지금 굴뚝 정상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되고 있으신가요? 네, 평상시에는 바람이 불면요, 밑에보다 이제 한 2, 3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제가 그 기온을 보니까 영하 한 6도 정도 되는데요. 뭐 영하 한 8도, 그렇다면 체감 온도 영하 10도. 이게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어떠십니까, 몸 상태가? 몸이 상당히 사실 긴 시간 동안에 제한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상태고요. 네네.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계속 풀어주지 않으면 굳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네.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 단식 중이신데 지금 네. 음식물을 섭취하고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 추위에 더 취약한 그 몸 상태이실 텐데 좀 어떻습니까? 뭐 때때로 정신이 혼미해진다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여기가 사실 단식하기 전에도 네네. 이 굴뚝이 바람이 불면 상당히 흔들립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이런 건 일상적으로 있었고요. 단식은 들어가게 됐는데 위에가 사실 물이나 이런 게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사실 들어가면서 아직까지는 몸은 그렇게, 그전과는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네네. 423일째 그 농성 중이신데다가 75m 높이의 굴뚝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단식에 지금 들어가신 지 이틀째 되셨나요? 네, 3일 차입니다. 네, 3일 차 되셨네요. 자, 아직 네. 이 고공농성의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타케미칼부터 파인텍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기 쉽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네, 저희들이 이 싸움이 상당히 오래됐고요. 네, 200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파산된 공장을 노동자들이 지킵니다. 구미에 있는 공장이고요. 블레스텔 만드는 합숨 공장이었습니다. 800억 정도 값어치 되는 공장을 현재 저희들이 싸우고 있는 스타플렉스 김세근 대표이사가 김세근 자본이 400억의 헐값에 399억의 네.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수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의 퇴직금 330억이 물려 있었고 네네. 그리고 고용노동자 단체 협약을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800억 되는 공장을 399억의 헐값에 넘기게 됩니다. 예. 근데 이 공장을 인수한 스타케미칼 아스타 플렉스 김세근 자본이 공장 사명은 스타케미칼로 바꾸고요. 네네. 약 1년 8개월 돌리고 다시 폐업 청산을 얘기해요. 예. 그렇게 해서 168명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2013년 1월 3일에 폐업 청산을 선언하고 바로 다음날 노동자들 길거리로 내몰죠.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은 것이군요. 승계는 잠깐 되었다가 네네. 바로 이제 파기하는 형태가 벌어지죠.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권고사직까지 강요하고 권고사직을 거부한 28명이 다시 싸우게 됩니다. 네네. 3년 과정 속에서 408일의 고공농성을 다시 합니다. 네네. 2차 고공농성이고요. 그때 다시금 김세근 스타플렉스 자본과 1차 합의서를 합니다. 2차 합의서를 합니다. 그게 네네. 내용이 똑같습니다. 고용노동조합 단체 협약서를 승계한다 했는데 다시금 2차 합의서조차도 파기하고
사실 이제 사프레스 김세근 자본이 공장을 새롭게 지어서 이제 삼성계를 한다고 합의서를 했지만 네네. 유령 회사를 만들고 바지 사장 세워서 그냥 공장이 정상 가동이 전혀 될 수 없는 조건에서 있다가 다시금 파업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도저히 안 돼서 2017년 이제 11월 12일 날 보건농성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 전체회장을 맡으셨는데 말이죠. 지금 예. 사측 입장은 지난 연말에 보면은 몇 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뭐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왜 안 된 겁니까? 작년 연말에 세 차례가 있었고요. 네네. 비공개 사실 만남은 몇 차례가 돼 있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정치권하고 이제 금속노조 이렇게 근데 김세근 사플렉스 대표이사는 가지고 있는 사고가 노동조합 자체는 사실 공장이 있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동자다,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60년대, 70년대 사고 방식을 아직도 현재의 이 사회에 지금 그렇게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섭 자체가 자기가 합의한 사항조차도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네. 분명히 헌법에도 사실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많은 이제 노조법 때문에 악법이 만들어져서 문제지만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노동 3권조차도 김세근 자본은 아예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교섭의 실마리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요. 올해 들어와서 1월 3일 날도 교섭을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세로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400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진정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 안을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다. 중재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과 이제 사실 뭐 여러 곳에서 정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잘 풀리지가 않는 상태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고공동석을 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지금 가장 원하고 계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 저희들 문제는 이제 자본가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사실 힘을 받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신재벌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쓰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반노동 신재벌로 가면은 사실 노동자들이나 민중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걸리는 거고 저임금에 사실 몰리게 되는 사회적 현상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신노동이나 이런 신노동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노동자들의 삶이나 사실 민중들의 삶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재벌로 가는 것은 사실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한테는 사실 절망이죠. 네네. 그러면 재벌들이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걸 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 지금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어쨌든 대화의 주체가 되시려면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 저도 당연한 그게 자세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까지 뭐 단 한 번도 그런 자세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단식 중이신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지 단식을 중단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생각이신지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이 김태원 사본이 두 번이나 합의서를 썼단 말이에요. 네네. 고용 노동조합 단체 협약. 그 단체 협약 속에서는 사실 민주노조 역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 2005년부터 싸운 게 아니라 우리가 94년도부터 사실 지켜왔던 민주노조 단체 협약서인데 그걸 두 번이나 승계한다고 약속해놓고 다 어긴 거거든요. 네네. 간단합니다. 약속 자체, 그러니까 합의사항, 노조 고용 단체 협약서 승계라는 두 번의 합의서를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스타플렉스 김세근 자본이 지면은 이 문제는 네네. 끝나는 겁니다. 예. 합의서 이행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네네. 감당합니다. 자, 과거에 연관돼 있는 그 노동운동의 이슈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이 이뤄진 적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많은 이것을 애정어린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국민들은 이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많은 양보도 해봤었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네.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국민들이나 이 대중들도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치적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노동조합이 없으면은 사실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돼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장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식이 높아져야만이 이 문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문제가 뭐 해결을 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네. 때문에 결국은 김세근 자본가가 결단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고 교섭에 임하면은 문제 해결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신데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의 홍기탁 전 지회장이었습니다.